이리 따라하고 신영희 씨는 네. 박준규 씨 따라 하려고 하고. 그 제가 저 박준규 씨 하는 방송을 열심히 모니터를 해봤더니 네. 특유의 네. 그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연세에서 나오는 특유의 그 능글능글함이 있어요. 노련한 네. 거. 근데 그거는 아빠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야 되는 거지. 기분 나빠하시는데 지금? 지금 아빠가 너무 어려요. 아니, 솔직히 기분도 안 나쁘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. 저는 그걸 뭐 분석하십니까? 예? 그리고 한빈군이 예. 방송을 이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. 예. 그냥 어린 시절에 자기 추억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나오시면 되지. 그걸 예. 갖다 무슨 목숨을 걸고 모니터를 하고 야 이건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편해. 방송이 순수해지지가 않아요. 다른 주니어랑 비교해서 그 불량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기요. 저희들 볼 때는 한빈이 그 모습이 정말 좋아요. 아, 그래요. 그 더 이상 뭐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. 지금 그 애들이 언니처럼 네. 다 날뛰면 이 방송이 안 돼요. 캐릭터가 저렇고 그렇죠. 또 한빈 군처럼 저렇게 점잖한 캐릭터도 있고 진솔하잖아요. 그렇죠. 진솔한 살아있는 일 더 이상 시키지 말까요? 아, 하지 마요. 한빈 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죠? 네. 그만요. 한빈 군 형이 안 시킬게. 저 언니 분이 막 뭐 할 때 그냥 자식 웃음만 주면 됩니다. 자 살아있네. 살아있네 살아있어 우리 아빠 살아있네. 자, 그러면 한빈이. 왜 한빈이야? 그래. 자, 다음. 자꾸 깜빡깜빡? 그래요. 왜? 아, 은열. 있잖아요. 저는요, 엄마랑 아빠가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왜냐면요,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. 요즘에는요, 엄마랑 아빠가 늙어가지고요. 자꾸 깜빡깜빡 해요. 근데. 그 나중에는요 더 깜빡깜빡해서 아들도 까먹으면 어떡해요? 엄마 아빠가 뭘 그렇게 깜빡깜빡해요? 아빠는요 지갑을 10번 넘게 잃어버렸고요. 은행 기계에서 돈 찾으려고 했는데 카드만 뽑고 돈은 그대로 두고 갔어요. 그래서 제가 빨리 달려가서 돈을 찾아왔어요. 그리고 저번에는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엄마랑 제가 차에 안 탔는데요 아빠 혼자 차에 타서 쌩! 출발해버렸어요. 그래서요 엄마가 어디 있냐고 전화하니까 아빠가 아! 깜빡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. 그때 엄마랑 저랑 원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. 지금 얘기는 정말 코미디에서는 나올 얘긴데 그게 순간 내가 아 어디 가고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거로 그냥 착각.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. 낚시하러 가셨는 줄 알았죠? 네, 항상 블루 낚시 가니까 그래. 문 닫고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탔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 오고 어디냐고. 근데 거기서 차를 못 돌리잖아요. 그 대교 건너서 송아가이신가? 그 송아가이시 빠져서 다시 넘어와서 한참 걸려. 횡단도의 건너편으로 가서 좀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태우고 다시. 아 그때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도 야 이건 아닌데 자식하고 마누라를 놓고. 야 근데 왜 그래요? 애엄만 더해요. 그래요? 엄마도 그래요? 네 엄마는요 맨날 가스불에 냄비 태우고요 마트에서 뭐 산 물건은 거기에다가 놔두고 와요. 그리고 언제는요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댔는지 깜빡해서 3시간 동안 주차장 안을 막 돌아다녔어요. 그때 엄마가 남의 차 앞에서 자꾸 차 키를 삑삑 누르면서 아 왜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하면서 막 화냈어요. 그리고요 또 저번에는요 아빠 차 타고 집에 가는데요 엄마가 차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갑자기 막 지갑을 열면서 아빠한테 만 원을 주고 내렸어요. 엄마가 탈식한 줄 알았죠. 어이가 없어가지고 옆에 계속 졸았어요. 집에 다 왔죠 주차장에. 그리고 문 소리 나고 뭐하고 띵띵띵 소리 나니까 유도니 만 원을 주더라고요. 진짜 택신 줄 알았죠 택신.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머리 좋아지는 약 사줄게. 알겠어. 자 이번에는 말이죠 재산은 물려줄 거야. 요얘기할때 오싹한다는 얘기죠. 가인. 저희 엄마는요 항상 저한테 가윤아 엄마는 절대로 가윤이한테 재산 안 말려줄 거야. 그러니까 가윤이도 대학 가면 등록금도 가윤이 혼자서 내야 돼 이러세요.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데요.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
제 친구들 중에서 벌써부터 대학 들어오고 걱정하는 애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대학 들어오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. 네, 없을 거예요. 너무 근데,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모한테 의지하는 자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.